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전신 코어 운동인데요. 전신 운동을 하되 모든 포커스가 코어에 맞춰져 있어요. 코어는 우리 몸의 박스, 이 중심부 근육들을 계속 활성화시키면서 하는 건데 크런치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코어 운동에 속하고 플랭크도 마찬가지로 코어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코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단련해보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내 몸통과 속근육에 집중해서 트레이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칭부터 시작을 할 거고 먼저 캣카우 동작으로 척추를 풀어줄게요. 네 발 자세를 취해주시되 손위치가 이렇게 넓 앞으로 가 있거나 다리가 너무 뒤로 가 있지 않게 오히려 옆으로 봤을 때 어깨 아래 손목이 좀 더 내 몸 안으로 들어와도 되거든요. 안전한 범위를 만들어주시고 너무 처음부터 팔꿈치나 손목에 체중 실리지 않게 양 바닥에서 내 몸을 약간만 들어주세요. 자, 그 안에서 천천히 꼬리뼈를 말아서 둥글게 내 몸을 만들었다가 꼬리뼈를 뒤로 보내면서 가슴을 활짝 열고 호흡을 뱉어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꼬리뼈 말아주고 시선을 다리 사이로 가지고 왔다가 내쉬면서 가슴을 열어주세요. 다시 꼬리뼈 말아주시고 너무 막 과하게 꼬리뼈를 말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진행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꼬리뼈를 천천히 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손을 조금 더 앞쪽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다리는 뒤로 가져가 주세요.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수환 자세로 10초간 있어 볼게요. 힘을 뺀 상태에서 천천히 앞쪽 가슴을 늘리고 허리에 특히 힘을 빼주세요. 자, 10초가 지나면 발목을 세워서 다운독 포지션을 취하고 다시 10초 머물러 줄 거예요. 자, 이 상태만 주의하시면 돼요. 너무 과하게 허리 꺾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세모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스트레치 해줍니다. 뒤꿈치로는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주세요. 다시 무릎을 구부리면서 스완 자세로. 천천히 발목을 세운 상태에서 다운독 포지션으로. 한 발 걸어오셔도 되고요.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 위치에서 편안한 스트레치 느낌만 찾아주셔도 충분합니다. 다시 발등을 내리면서 내려갔다가 호흡을 같이 사용하면서 스트레칭 할 때 충분히 웜업을 해주시는 게 본 운동에 들어가서 도움이 되거든요. 척추는 길게 뒤꿈치부터 허벅지 뒤쪽까지는 깊은 스트레치 느껴주세요. 자, 다음엔 바닥에 누워주시면 돼요.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가슴 쪽으로 안아주세요. 10초간. 허리에 이때 엉덩이와 허리를 다 힘 뺀 상태에서 그냥 잠시 홀드하고 있으면 돼요. 자, 버드독 동작 먼저 진행을 해볼 거예요. 무릎과 팔을 둔 상태에서 팔다리를 이렇게 먼저 하게 되면 조금 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팔부터 해볼 거예요. 자, 팔 보내고 반대쪽 가져오면서 보내세요. 어깨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뉴트럴 그립으로 어깨 좀 열어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거는 갈비뼈가 들리지 않게 계속 내려진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호흡을 계속 사용하면서 이 가슴부터 어깨, 이 팔의 상지의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느낌으로 집중해 주시면 돼요. 많이 안 가도 되고요. 이만큼만 가도 돼요. 가능한 범위까지 앞쪽 갈비뼈에서 이 팔 전면을 늘리는 데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리로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 다리 쭉 보낼 거예요. 45도까지 뻗어볼게요. 가져오면서 이때 몸의 박스를 천장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내 몸 코어에서부터 다리를 멀리 뻗어내는 느낌으로 집중해 주세요.
코어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야지 버틸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가져왔으면 팔다리 같이 해볼 거예요. 천천히 오른팔과 왼다리를 내 코어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보냈다가 컨트롤해서 가져옵니다. 반대쪽. 자, 가능한 범위까지만 가기로 약속해요, 저랑. 가져오고요. 이게 아예 팔다리가 가자마자 허리가 떨어지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코어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앞쪽면을 늘리되 코어에서 버텨주시고요. 다시 컨트롤. 가져오고. 굉장히 힘든 동작이에요. 특히 코어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잠시 무릎을 안아주었다가 일어나면 돼요. 곧바로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이랑 닐링 푸쉬업 동작을 가볼게요. 마운틴 클라이머는 20회, 닐링 푸쉬업은 10회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푸쉬업 자세 잡아주시고 20회 가볼게요. 상체 고정. 하나, 둘, 셋, 넷. 강하게 아랫배부터 윗복부까지 수축하는 느낌으로 무릎을 가슴까지 당겨주세요. 팔꿈치나 손목에 체중이 실리지 않게끔 손바닥으로 바닥을 계속 밀어내주시고요. 호흡이 한 번 당길 때마다 같이 뱉는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더. 곧바로 무릎을 내리고 닐링 푸시업 갈 거예요. 힘드신 분들은 바닥에 가슴을 찍고 내려놨다가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 가슴을 충분히 늘려주시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가슴 근육과 어깨 전면, 코어 근육을 같이 사용해 볼게요. 두 다리는 붙일 거고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까지 조여내는 힘으로 코어 근육을 더 많이 개입시켜 볼게요. 충분히 가슴을 늘리면서 내려갔다가 호흡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계속해서 내려갈 때도 올라올 때도 긴장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시 엉덩이 한번 뒤로 빼주시고 바닥에 엎드려주세요. 자, 얼터네이트 슈퍼맨 동작을 할 거예요. 오른팔과 왼다리를 지면으로부터 코어의 힘으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다시 둘, 다시 셋, 내리고 넷. 시선은 팔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목이 꺾일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상체의 움직임과 약간 협응력을 필요로 해요. 다시 올라가고 내리고 업. 자, 이제 팔다리를 동시에 들어볼 거예요. 절대 허리 꺾지 않기로 하고 복부에서부터 속근육으로부터 팔다리를 같이 들어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배꼽에서부터 바닥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배꼽이 바닥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팔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다시 숨을 잠깐 참았다가 내려가면서 내쉬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리고 강력한 코어 운동인 플랭크를 20초씩 10번 지금부터 버텨볼 거예요. 가장 어려운 동작이 될 텐데, 자, 세트간 휴식 시간은 딱 10초로 가볼게요. 갑니다. 시작. 모든 코어 근육을 다 짜내주세요. 허벅지 안쪽으로부터 배꼽선, 정수리까지 센터라인 집중해주시고 팔 힘으로만 버티지 않게 다리 근육도 같이 사용해주세요. 자, 5세트는 5초만 쉬고 바로 가볼게요. 바로 등은
판판하게 해주세요. 너무 둥근 등이 되지 않게끔 윗가슴을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내밀어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벌써 힘들다. 여러분, 바로 갑니다. 호흡 절대 참지 마시고 계속 사용해주세요. 그때마다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왜 어쩔 수 없겠지? 자, 다시 화이팅! 약간 지금 2분째 플랭크 하는 느낌이에요. 힘들어. 자, 여러분 한 번 더 하고 10초 쉴게요. 코어 근육, 배꼽 조이세요. 허벅지 안쪽도 조이세요. 10초. 10초도 되게 짧은 거 알죠? 다시 갑니다. 이거 뭐 플랭크 챌린지인데요, 거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갈게요.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미안해요. 몇 시간 남았지? 끝난 거 아닌가? 한 세트 더. 저는 끝까지 엉덩이를 들지 않겠어요. 와, 이 느낌 뭐죠? 자, 끝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티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V시덤이라는 동작을 할 건데 V시덤은 원래 여기서 이렇게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 무릎을 가슴 쪽으로 안은 상태에서 준비하시고 손을 저기 멀리 45도 방향으로 뻗으면서 올라와서 그냥 10초간 버티는 거예요. 10초간 홀드. 다리를 뻗어도 되고요. 잡아도 돼요. 하지만 손에 강한 힘이 느껴지면 안 돼요. 무릎 접어도 됩니다.
다시 누워주세요.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가슴 내밀어 주시고 다시 무릎을 접어서 누웠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절대 이 모양을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V자 모양으로 저처럼 반동을 써서 올라와도 되니까 잠시 이렇게 버텨주는 게 중요해요. 코어 힘을 꽉 쥐어짠 상태에서 다시 홀드. 두 번 더 해볼게요. 마지막. 오늘은 약간 이 플랭크와 마지막 V시덕, V업 동작을 위해 앞에 선행 동작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부디 플랭크를 때 포기하지 말고 다 마무리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